안녕하세요. 칼리메이커 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뭐 1시간 늦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뭐 신차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자동차 이야기를 할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런 어떤 자동차를 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오늘 딱 눈에 띈 곧 출시할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곧 출시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나올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세상의 모든 GV70을 떠드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딱 전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제가 살짝 빠뜨리고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GV70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변화해서 또 출시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변한 게 없어도 요거 하나만 변해도 판매량, 경쟁력은 주력 SUV답게 많은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동안 GV70이 갖고 있었던 아주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상품 강화, 보완을 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의 페이스리프트 느낌으로 해서 이제 출시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일단은 이제 젊은 부 디자인이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GV80이나 GV70 뭐 제네시스 시리즈에 나오고 라인업에 나오고 있는 모든 상급 모델들이 MLA 타입의 LED 헤드램프 아주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방식의 이제 헤드램프도 이제 적용해줌으로써 GV80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하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이 GV70에다가 아주 그냥 옵션을 비스꾸리하게 제 갖다 때려 박아 넣어줄 거라고 이제 GV70을 구매하려고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웬만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 옵션들을 아주 풍성하게 담아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여러의 찬스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G매트릭스 방식의 이제 GV80이 갖고 있는 그 두 줄 이게 그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면 디자인에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 GV70을 구매할까 GV80을 구매할까 저도 고민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요즘에 워낙 이제 차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요즘에는 이제 차량을 굳이 이렇게 비싼 금리 시기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자동차를 제네시스로 바꾸지 못하고 있지만 GV70이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GV80으로 못 넘어가는 수요들한테는 쿠페 디자인이면서 어떻게 보면 SUV 두 가지 이제 크로스오버한 그런 애매하지만 아주 가격적으로 가성비 높게 GV80으로 못 넘어가는 수요 소비자들한테 대체품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그 후면 디자인 그 테일램프의 그 제네시스의 아이덴티를 갖고 있는 그 두 줄 방향 지시등이 맨날 그 밑에 그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GV70 살 수가 없다. 이건 진정한 GV70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GV70 출시 전부터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서야 GV70이 GV80 방향 지시등을 테일램프 위로 위치를 변경해서 이제 출시를 해준다. 이것만 해도 이번에 이제 GV70에 아주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서야 이제 제네시스가 진정한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담은 GV70으로 이제 재탄생한다. 먼저 이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러면 소비자 입장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이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그래야지 신형과 구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별이 되고 차체 등급을 또 그런 걸 가지고 차별을 둠으로써 나중에 페이스리프트 할 때 뭔가 또 이렇게 반전 있는 이런 또 핵심 경쟁력 판매 경쟁력 또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후면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GV80처럼 방향 지시등이 테일램프 두 줄 안으로 이제 위치해서 변경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이번에 GV70을 소유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아주 큰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곧 출시를 이제 할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워트레이닝이 뭐 이제 디젤이 과연 이제 삭제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기존 이제 파워트레이닝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8단 자동 변속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또 이제 현대 기아차들이 태세 전환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하이브리드가 곧또 펠리세이드를 통해서 이제 출시하게 되면 혹시 또 이제 적용이 돼서 이번 GV70 페이스리프트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5 하이브리드가 GV70에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다, 여러분들. 설사 이번에 장착돼서 출시하더라도 이 필드 테스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에다가 이 럭셔리 브랜드인 프리미엄 브랜드에다가 넣어서 필드 테스트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또 이 아직까지 2.5 하이브리드 이 전륜에서도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이제서야 이제 초기 단계에서 개발돼서 이제 곧 탑재시켜서 이제 시장에 나올 텐데 GV70에 적용돼서 또 후륜 구동이잖아, 여러분들. 후륜 하이브리드에다가 적용시켜서 탑재시키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차량 가격대가 또 워낙 또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만약에 하이브리드 방식에 이제 뭔가 탑재가 된다면 뭐 48V 현시 형식으로 일렉트릭 방식 뭐 이런 방식의 이제 파워트레이닝 옵션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아마 이번에 파워트레이닝이 그런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곧 뚜껑이 이제 열리게 될 거지만 아직까지는 제네시스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조만간에 또 이제 제네시스 모터쇼에서 또 하나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또 하나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이 GV70도 살포시 뭔가 이제 차체를 좀 키울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제 스포츠성 있는 그런 우리 지금 현대기아차에 있는 M브랜드라든가 뭐 BMW 벤츠에 있는 고성능 라인들 이런 것들을 제네시스 이제 고성능 브랜드라는 마그마 이거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뉴욕 오토쇼에 공개를 했잖아. 이제 기존에 지금 제네시스의 뭐 스포츠 뭐
요런 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뭐 G80 스포츠, GV70 스포츠, GV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마그마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디자인을 좀 더 스포츠성 있는 디자인들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성능 방식으로 이제 파워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이제 앞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GV70도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제 차체를 살짝 키우면서 이제 가격대는 당연히 이제 뭐 또 상승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네시스의 또 다른 고성능 브랜드로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 만큼 요번에 이제 GV70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뭐 이제 이러쿵저러쿵 아쉬웠던 것들을 최대한 이제 실내외 디자인들을 살포시 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GV80 지금도 뭐 GV70 뭐 디자인 실내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뭐 핸들 정도 3포크 타입에 요즘에 새로 변했잖아 이제 여러분들 GV80도 거의 뭐 3포크 방식 그 있잖아 그거 좀 약간 스포츠성 있는 그런 핸들로 해서 예쁘게 바뀌었는데 이제 럭비 모양 막 그 못생긴 그 럭비 모양의 그 초기 핸들을 버리고 이제 GV80도 굉장히 예쁜 핸들로 이제 적용을 해서 판매하듯이 GV70도 이제 조금 더 해서 변화를 조금 기본 모델에도 적용을 해주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대형 통합형 이제 디스플레이 OLED 방식으로 된 GV80에 있는 그 대형 디스플레이를 27인치 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적용해서 넣어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기존의 뭐 센터 페시아나 이런 계기판서부터 뭐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뭐 멋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가장 미래차 느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통합형 대형 디스플레이 뭐 커브형까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더 멋져지겠죠 여러분들. 네. 아무튼 GV70 페이스리프트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GV80 자체가 워낙 가격대가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 가격대가 지금 워낙 고가 정책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엔 GV70 수요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제네시스의 주력 핵심 판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요번에 GV70도 좀 더 멋있는 그동안 부족했었던 아쉬웠었던 그 실내외 이제 익스테리어나 디자인 보강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방식으로 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GV70을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격 상승이야 뭐 당연히 뭐 300에서 500 사이에서 또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GV70 아직까지 뭐 6,000만 원대가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차량 가격 자체가 그래도 제네시스라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SUV들 옵션 만족도 높으면서 최종 디자인 완성을 강화시킨 상품 개선형 모델로 페이스리프트를 요번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향후에는 다음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더라도 뭐 풀체인지 방식으로 변했을 때 이 GV70도 이제 살짝 뭐 하이브리드가 나오던 뭐 전기차 방식으로도 나오던 또 상품 방식 자체가 그랬을 때 차량 자체가 이제 대폭적으로 변화할 때는 차량 차체 사이즈도 조금 더 이제 키우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하이브리드 2.5를 굉장히 아마 기다리고 있는데 저라면은 만약에 이번에 GV70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 물론 이제 지금 디젤을 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만약에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방식의 그냥 판매를 계속적으로 내연기관도 해나갈 거면 그냥 디젤 2.2도 이번에 출시한다 그러면 디젤을 구매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이 단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때 향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시대 이 과도기 시점에서는 디젤 선택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뭐 제 얘기가 뭐 정답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뭐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번 GV70 페이스리프트 결론은 방향지시 등이 테일램프 위로 위치 변화를 준 것만 하더라도 그동안의 GV70의 판매 경쟁력 그리고 구형과 신형의 차급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GV70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 아무튼 뭐 기존의 스포티하고 뭐 역동적인 그런 스타일링 자체가 굉장히 GV70이 예쁘게 소비자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도 이런 소소한 아쉬웠던 것들을 변화시켜 주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이번에 GV70 페이스리프트가 확실하게 팔아먹을 수 있는 차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마그마라는 브랜드 출시를 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GV7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드리는 PDI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